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익표 원내대표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요.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었고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인데도 국가예산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어쨌든 저 정부 여당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크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 국정운영에 그 일정 정도 같은 책임을 져야 될 제1당으로서 예산안 처리를 제때 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안 통과를 20일 날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20일 날은 예산을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도 여러 가지로 죄송스러운 게 지역 활동이나 또 그 연말에 여러 가지 행사로 바쁘실 텐데 그 불가피하게 12월 임시국회를 또 열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하지만 거의 연말까지 아마 그 국회가 마지막 28일까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국회에서 일정을 소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민생법안이 겨우 처리됩니다. 지난 두 달여간 법사위에서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법사위원장과 여당이 말도 안 되는 파행으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졌었는데요. 오늘 137건이 아마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그 제2양권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통과시켰던 노조법과 방송상법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일정을 좀 빨리 끝내고 로펜드홀에 가서 여당 의원님들께 함께하자는 그 협조를 요청하는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협조 요청하는 우리 그 피켓팅을 할 계획입니다.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대법원장 인사청문 특위에 간사 진성준 간사께서 그 청문 결과 보고를 하실 예정입니다. 청문 결과 보고를 받고 난 이후에 오늘 본회의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동안 많은 법안 처리를 위해서 해당 상임위에서 우리 간사님을 중심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예결위에서도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가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겨우겨우 끌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 끌고 오는 거에도 진짜 안 가려는 분들을 겨우겨우 끌고 왔고 그 사이에 말도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이죠. 경제부총리 영국 간사의 아예 기재부 공무원들은 자기들은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올스톱하고 실제로 다음 주 대통령이 해외 일정이 있다고 해서 예산안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고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 동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이게 헌법이 정한 권한입니다. 예산 편성권 존중합니다. 정부가 가져온 거.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심사하고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동의해주는 것은 심사 동의권은 국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헌법적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할 겁니다. 12월 20일 날은 어떠한 형태든 간에 예산안을 꼭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개각을 해서 말도 안 되는 경질을 해야 될 사람들을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 개각을 하는 것은 초유의 사태입니다. 특히 경제위기설이 대두될 정도로 매우 경제 상황이 나쁜 상황이고 국가 예산이 합의 처리도 안 됐는데 경제부 장관을 새로운 사람을 임명하고 중소부 장관, 그 다음에 R&D 태폭삭감한 과기부 장관 등을 통으로 바꿔서 인사청문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매우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의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이지만 시간을 내서 꼭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특히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는 또다시 검사 출신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중요한 인사는 검사 출신 아니면 기재부 출신입니다. 기재부공화국, 검찰공화국을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방통위원장 되신 분이 방송 관련 수사를 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수사 기록 중에 언론사나 방송사 수사한 기록이 있으신지 꼭 봐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없으면 전무가 아니죠. 여기는 뭐 저 한동훈 장관도 자기가 대우조선 수사를 해서 조선산업 잘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수사를 어떤 수사를 했는지는 꼭 점검을 해서 그 수사 결과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차라리 금융위원장 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MB 때 BBK 수사했기 때문에 뭐 해간 뭐 방통위원장을 보냈으니 여러분들께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간 남은 그 12월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님께서 끝까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각오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분 한 분께 정말 애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주신 것에 대해서 원내대표로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는 여러분께서는